내일 아침 시간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 남서풍의 유입으로 대기가 습하고 기온이 많이 상승한 가운데 밤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내일도 활동하기 편안한 주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도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도 7도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위성 영상을 보시면 곳곳에는 방목가 낀 곳이 있고 중부지방에는 가끔 많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중부 일부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전주 1도, 부산 5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10도, 대구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